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 오늘 삼촌이 너희들에게 소개시켜 줄 작은 귀여운 조그만 건반이 하나 있어. 이 마이크로랩이라는 건반인데 뭐 단자가 아무것도 없어. USB 단자 그냥 여기다가 하나 띠꽂고 또이 USB 케이블도 이 건반 테두리에 아니 그니까 테두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리가 여행 갈 때나 아무 놀러 다닐 때 그때 쓸수 있는 작은 건반인데, 그래서 이 사운드 뮤직인에서는 이 건반을 지금 99,000원에 팔어. 25키야. 근데 이게 미친 게이 건반이 99,000원인데 이 건반을 사면은 이런 뭐지? 요 소프트웨어 악기를 줘. 근데 이 악기가 뭐냐면 아날로그 랩이라는 아츄리아에서 나온 뭐지? 신디사이저. 그리고 가상악기지.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피아노랑 그 다음에 뭐냐, 빅 위크 스튜디오, 비트 위크 스튜디오라는 가상악기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이 아날로그 랩이라는 이렇게 되게 귀여운 조그만 건반이야. 이 아날로그 랩이라는 가상악기가 엄청난 악기거든. 그래서 18개의 씬스가 들어있고, 6개의 피아노, 그 다음에 3개의 오르간, 하비, 그리고 6,500개의 프레셋이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있던 몇백만 원짜리 아날로그 키보드들이 이제 가상악기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자. 나는 미리 여기서 그걸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상악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피아노로 치자 그러면 피아노. 그래서 요런 피아노 소리가 나. 그리고 요 옆에는 내가 이, 다른 피아노야. 근데 이거는 마스터 건반으로 쓰니까 어차피 USB 케이블을 꽂으면 여기나 이 피아노 소리랑 요게 컨트롤 돼. 근데 우리가 여행 가서 막 이런 88 건반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충분히 그래서 옥타브 버튼. 아무튼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있고 또그 다음 패치로는 요런 펜더 로즈. 또요 소리 들어볼까? 클라비넷. 건반이 25개라서 작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비트 찍는 애나 아니면 작곡가들한테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기서 뭐 와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소리를 너희들이 다 컨트롤을 그 자리에서 화면으로 할 수가 있어. 편하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월리쩌. 월리쩌 소리들은 좋아. 그다음에 뭐 이펙터들 여기 뭐 리버브 같은 거 딜레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그 밖에도 이렇게 되게 많은 프레셋들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이펙팅이나 뭐 이런 ASDR 같은 거, 아, ADSR 같은 거 만져가지고. 그다음에 뭐 오르간, 또 오르간, 또 하몬드 오르간 같은 거. 오르간은 크게 파피샤라는 이탈리아 오르간. 이런 소리가 있고 또 복스 컨티넨탈. 왜 소리 안 나? 뭐 요런 복스 컨티넨탈 소리가 있고 또 B3 하몬드 올겐. 응? 이게 내가 지금 로직에 이걸로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그런가 보다. 복스. 그다음에 이제 신스. 신스들도 내가 몇 개를 이렇게 골라봤는데 이제 베이스. 2600이라는 또 옛날 악기. 그다음에 뭐 CG101이라고 카시오에서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악기야. 신디사이저인데. 얘 사실 디지털 신스지. 그 다음에 주피터 8. 와우. 요 소리. 베이스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소리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패드 같은 거 CMI라고 또 이것도 완전 옛날 컴퓨터 저렇게 생긴 악기야. 실제 있었던 다 실제 있었던 악기들이지. 그다음에 뭐 멜로트론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명기들 7, 80, 6, 70년대, 80년, 7, 80년대, 90년대 명기들. 아주 빈티지하지. 죽인다. 자, 그다음에 플럭 계열. 이거는 피그먼트라는. 이거 딜레이
좀 줘보자. 그럼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는 또 플러그 FX. 이런 이펙터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아르페지터 DX7이라는 또 명기지 야마하 FM 신스. 이것들은 내가 이제 모아둔 그것들이야. 하트 표시해가지고 프레셋 좋은 소리들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로 피아노. 이건 CG에 있는 또 옛날 야마. 시대 명기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해놓은 게 바로 이 아날로그 랩이라는 주피터 8.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프레셋이 6,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대표적인 소리들. 살려면은 진짜 몇천만 원이겠지. 얘네들을 다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악기들이고, 이거 사고 공부하려면 진짜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단돈 20만 원에 파는데, 더 웃긴 거는 이 99,000원짜리 요 마이크로 랩을 사면 이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신디사이저 공부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작곡자들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갖고 싶은 애들은 이 마이크로 랩을 사면은 요 마이크 요 아날로그 랩을 주니까 왜 랩 있어 보이네. 랩 하니까 이게 랩이 아니고 랩이야. 랩 연구하는 그래서 그리고 요것들을 또 멀티로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ARP 2600, 그 다음에 부샤 이센셜, 그 다음에 CMI, 그 다음에 CS80, CZ 카시오 거지, DX7, 야마하, 주피터 8, 롤랜드, 매트릭스, 오버하임, 또 멜로트론이라는 악기, 그 다음에 무그 미니, 그 다음에 모듈러, 마듈러 이거랑 피그멘트랑 프로펫 5, 프로펫 VS, 그 다음에 SEM이라는, 그 다음에 솔리나, 그 다음에 신스 클라비어, 신시.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개의 신디사이저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시대에 진짜 최고의 명기들이었지. 그 18개의 신디사이저랑 피아노. 피아노도 지금 보면은, German Grand.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독일, 만약에 예를 들면 보센드로프 이런 거겠지. 보센드로프 피아노. 오! 그 다음에 뭐, 야마하 C7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피아노 소리와 또 아메리칸 이니셜. 아메리칸이면 뭐 어떤 피아노가 있을까? 리드 피아노나 이런
아메리칸 브랜드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팬더 로즈, 그 다음에 클라비넷, 그 다음에 월리죠. 이렇게 대표적인 건반 악기들이 있고 또 오르간 하면 파피샤 오르간이랑 폭스 컨티넨탈, 그 다음에 B3 하몬드 올겐. 이게 대표적인 올겐 세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드럼 빼고 지금 모든 악기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 내가 볼 때는 신디사이저 18개의 신디사이저가 있고 세 개의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EP 또 월리저랑 팬더 로즈, 클라비넷 이렇게 세 개의 종류의 피아노가 있고 네 가지구나. 그 다음에 또 오르간도 세 가지가 있고 이게 20만 원 패키지인데 20만 원짜리 악기인데 거기다가 이 99,000원 짜리 나 무슨 홈쇼핑이야. 99,000원짜리 요 조금만 귀여운 요 건반을 우리가 여행 갈때쓸수 있는 이런 거 사면 여기 뭐지 이 프로그램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잠깐만 이게 PC에서도 돌아가나? 지금은 나는 맥에서 돌리고 있는데 요 프로그램들을 아마 당연히 PC에서도 잠깐만 스펙 좀 볼게. PC에서도 돌아갈 거야. 그럼 큐베이스나 뭐 에이블튼 라이브 이런 데서도 당연히 쓸수 있는 거지. 요즘에 뭐안 되는 데가 없어 다쓸수 있지. 근데 이게 지금 맥에서 쓸수 있는 아 지금 이거는 그거지. 요 건반에 유아 건반 광고지. 이 마이크로 랩은 없구나. 이 마이크로 아 마이크로 랩이 아니고 아날로그 랩이 PC에서 되는지. 근데 분명히 100%될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이 사운드 뮤직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를 99,000원에 아마 이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쌀 거야. 그래서 색깔도 이게 블루, 오렌지,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얘가 되게 심플해. 되게 좋아. 그래서 요거 한대 있으면 만약에 디지털 피아노 만약에 P 시리즈나 알레시스 이런 디지털 피아노 쓰는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없어요. 요런 모듈레이션 휠이랑 그 다음에 요런 피치 밴드 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USB를 연결해서 컴퓨터를 연결하면 88 건반 중에 피치 밴드나 모듈레이션 휠이 없는 건반은 내가 만약에 이 건반으로 쳐. 예를 들면은 이88 건반으로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88 건반으로 친다? 그때 모듈레이션 휠이 없어. 그때는 얘를 이용하는 거지. 나 지금 건반 88 건반으로 치고 있지만 얘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커넥트 우리가 미디 데이터를 주면 커넥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도 쓸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도 쓸수 있고 또한 덤으로 99,000원짜리 건반을 사면 2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악기를 근데 그 소프트웨어 악기가 그냥 20만 원짜리 값어치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몇천만 원어치의 소리가 들어있는 이 신디사이저 가상 악기를 주니까 너희들 만약에 관심 있으면 사도록 해봐. 알겠지? 이거 좋네. 이거 귀엽네. 아이고 민망하다. 안녕.